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항공 촬영 신청했을 때 촬영 가기 이틀 전에 연락을 하라고 보통 하잖아요. 저희 나라는 휴전 국가라 웬만해서 군부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촬영하려고 하면은 연락을 하라고 전화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거기를 한번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마이피에이지에서 민원 신청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이 와갖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뜹니다. 제가 여기 51사단 여기 현장 보안 조치 담당자 그래갖고 김 씨한테 전화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공 촬영 허가는 비행승인과 별개의 절차로 비행승인이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 비행승인이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 따로예요. 친구가 아니야. 우선 전화를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 7월 14일이거든요. 14, 15, 16 토요일 날 간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드론 촬영 좀 하려고 하는데 예. 여기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습니다. 여기 수암봉 등산하면서 드론 촬영 좀 하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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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비행 승인을 받으려면은 저희 나라는 휴전 국가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평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문자 왔습니다. 평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좀 무뎌진 거지.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렇잖아요. 저희 나라는 휴전 국가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론 날리시는 분들 저희 나라의 그 중요 시설을 찍으시면 안 돼요. 물론 안 찍으실 거죠. 누가 거기 일부러 가고 찍어요. 대답을 하면서 할게요. 비행인 이종우, 저죠. 신청인도 접니다. 이종우. 전화번호 둘다 적고요. 촬영 목적은 취미입니다. 뭐 유튜브 업로드 막 꼬집어갖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웬만해서 취미로 통일하십시오. 인스타, 유튜브, 페이스북 막 그런 식으로 적지 마시고 취미. 촬영 주소, 세부 주소. 그러니까 내가 촬영하는 곳에 정확한 주소를 지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알려주시면 되고요. 촬영 일자, 매달 매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촬영한다. 그리고 촬영 저장 매체는 샌디스크 64기가. 저는 삼성 거, 아, 저도 샌디스크지. 샌디스크 128기가. 촬영을 찍고 나서 사진 촬영은 몇 장을 찍었고 동영상은 길이는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촬영 번호라고 해가지고 2021년 01월 011 그래가지고 0001 그래서 촬영 종료 확인을 위해 메일로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확인 후 사진 사용 여부를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 정보를 얘기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검증된 실험 채널이잖아요. 실험으로 확실하게 검증된 것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해도 같은 증세가 있었습니다. 처음 샀을 때는 짐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펌웨어 업데이트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제가 광고를 받게 됐어요. 물론 광고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받고 나서 내가 꼭 해야 되는 말이 있느냐,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광고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광고라고 붙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필터를 받았어요. 저는 좀 나이트 유저, 좀 가볍게 사용하는 유저다 보니까 거의 모든 옵션을 오토로 두고 사진 촬영하고 영상 촬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거를 받고 나서 ND 필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조금 더 욕심이 생기게 됐어요. 그 욕심, 이거 보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도록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열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몰라요. 제품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저 뭐 이 제품 받았다고 좋은 얘기만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는 실험 채널이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분명히 그걸 알고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장은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엄청 이뻐요. 이렇게 생긴 렌즈 6종. 맞아, 이건 하나 들어있어. 이렇게 렌즈 하나 들어있어요. 여기부터. 얘도 ND 16. 그 외에 프리엘 스티커랑 뭐 여기 카드, 그리고 청소용 융이 있습니다. 나 이거 자석인 줄 알았더니 자석은 아니네요. 어디 갔어? 이게 렌즈가 생각보다 끼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걸 돌리면 빠집니다. 이렇게 이거를 돌려서 빠지면 돼요. 그리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다시 올리시면 됩니다. 뭔가 무시무시해졌는데. 한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니까 동그랗게 된 쪽, 이쪽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톡 돌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착하시면 돼요. 야, 얘는 멋있어졌는데요? 얘는 진짜 멋있네. 그리고 마지막 거 했을 때 확실하게 UV 필터, 걔는 안이 훤히 보여가지고 좀 그랬지만 다른 필터들은 되게 이쁩니다. 사용한 게 되게 이쁘네요. 맑은 날, 오늘도 흐리거든요. 맑은 날 나가서 바닷가나 강가 쪽, 물 있는 쪽에 가가지고 이거를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세 개다 보다 뭐 이거 보시는 분들도 한 번에 다 배우기 힘들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에 준비하는 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요렇게 하나 하고 요렇게 하나 하고 요렇게 하나 하는 뭐 그 정도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실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